생명공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인류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삶의 터전을 얻기 위해 토목 기술을 터득하였습니다. 또한 문명의 발상과 더불어 운하, 육지의 길을 만들고 마실 물을 얻으며 농사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는 등 토목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토목 구조물로 기원전 27세기경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기원전 2세기경 중국의 만리장성, 로마의 도로와 도서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완전한 형태의 옛 교량인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 동양성곽의 백미, 수원, 화성 등 인류의 위대한 문화 유산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토목 구조물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 토목공학은 단순히 토목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에 머물지 않고 IT 기술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미래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진보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시공을 통한 일일 생활권을 확대하고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등 인간 중심의 토목환경 시스템 구현을 통한 복지 향상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목공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은 국내 건설 및 설계 회사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국가 기반 시설물들을 설계 및 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정부 출연기관이나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정책 수립과 이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해외 시공 현장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호서대학교는 취업팀과 캔두 학습지원팀에서 방학마다 학생들을 위해 토익, 토스, 오픽, 중국어 등 취업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개설합니다. 또한 힘든 취업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외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K-Move 스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미국에 17명을 취업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각 학과별 특화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한 학내 경관은 학생들의 학업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호서대학교 토목공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커뮤니티입니다. 토목공학에서는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학생들이 졸업 후 실무에서 사용하게 될 여러 장비를 교과목에서 뿐만 아니라 학과 커뮤니티 내 실습을 통해 미리 연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위해 수자원 분야의 오아시스, 토질 및 터널 분야의 두부 안모, 구조 분야의 오즈 등 다양한 학과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지도 교수님과 대학원 선배님들의 지도하에 각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학문 교류를 통해 선후배 사이를 돈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아리에서는 선후배가 함께 만든 작품을 다양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하기도 하는 등 학생들의 성취감과 토목공학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토목공학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땀 흘리는 건설 노동자들의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하신다면 토목공학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목공학은 토목 구조물의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와 유지 관리 등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성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많은 여자 선배님들이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및 안전검사 분야로 취업을 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성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것을 국내 토목공학과의 최초 여자 교수님이신 정건희 교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설계한 지하철과 교량을 가족과 이용하며 설계 및 시공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던 지역에 건설된 제방과 방수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이 편안해진 모습은 어떤가요? 가장 오래된 공학기술 중 한 분야인 토목공학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과 함께 시작된 토목공학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발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서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꿈꾸시면 어떨까요?